등장 작품인 페이트 그랜드 오더입니다. 게임 브랜드 타임문에 의한 게임 작품 페이트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된 스마트폰용 RPG이며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마술이 아직 성립되어 있던 마지막 시대에 인류사를 존속하기 위해 비밀리에 설립된 인리 계속 보장기관 피니스 카에데아에서 인류가 멸종한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카에데아는 수호 영령 소환 시스템 페이트의 힘을 빌려 서번트를 소환하고 성배 탐색을 실시하죠. 주인공과 마슈키리의 라이트는 레이시프트의 대상으로 갑작스레 선정되며 불길에 휩싸인 성배전쟁의 무대, 일찍이 후유키시라고 불리는 특이점으로 내려갑니다. 이윽고 카에데아는 인류를 구하기 위한 열쇠가 7개 역사상의 이변 특이점에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에 나서죠. 페이트 시리즈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흥행을 찍은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 줄여서 페그오입니다. 서브컬처계의 이 페이트 시리즈의 입지는 현재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어 있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로 시작되어 확장되어 나가는 페이트 시리즈인데 그 페이트 시리즈를 아울러 결집한 것이 바로 이 페그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집형 RPG의 흥행 공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이례적인 게임으로 스토리와 캐릭터라는 포인트에 빠져든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 모바일 게임의 흥행에 맞춰 코믹스, 애니메이션 등의 미디어 믹스도 전개되며 관련 굿즈 또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화된 캐릭터 네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페이트 엑스트라 시리즈에서 나오는 주인공 서번트들 중 하나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1부 2장 주역으로 생전 황제 일정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붉은 예장을 입고 기묘한 형태로 비틀어진 칼을 무기로 싸우는 세이버의 서번트죠. 즉흥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미를 고집하는 성격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능의 천재라 칭하고 웬만한 것들은 억지로 실현시키는 막무가내 황제입니다.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버퍼레이드다운 매우 심플한 패키지 형상을 보여줍니다. 좌우면까지 모두 투명하게 되어 있어 상품의 모습이 바로 보이는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소체와 베이스가 분리되어 포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 네로의 기본 복장을 그대로 재현한 외형을 보여줍니다. 팝업 퍼레이드인 만큼 전체적인 사이즈는 일반 스케일 피규어들에 비하면 약간 작은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일명 세이버 페이스로 불리는 네로 또한 특징인 바보털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이버 아르토리아와 같이 브레이디드 번 헤어스타일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르토리아와 다르게 강조된 옆머리 등 차이도 착실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머리카락 쪽 마감은 조금 아쉬운 퀄리티입니다. 얼굴 조형도 원본일로와 비교해도 잘 표현된 것 같네요. 큰 어깨뽕과 투명한 치마가 독특했던 붉은 드레스 복장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어깨에 금박 장식 및 드레스 곳곳에 금색 라인들이 눈에 띕니다. 의상의 재현도는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난 가슴 윗부분이나 등의 노출, 엉덩이까지 드러난 라인 부분 등 의상의 형태 재현에 매우 충실합니다. 스커트는 살짝 투명하게 된 원작과는 달리 불투명에 가까운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쳐야 라인이 살짝 보일 정도로 투명도의 차이는 큰 편입니다.
생각보다 전체적인 조형은 잘 뽑혔고 색감도 괜찮게 잘 나왔는데 마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퀄리티입니다. 도색 마감도 아쉬운 포인트가 곳곳에 있고 스커트는 긁힌 자국들이 눈에 좀 보였습니다. 금색 그리브처럼 보이는 신발입니다. 앞에서 보면 스커트 때문에 발 부분만 보이는 형태이지만 뒤로 보면 무릎 부분까지 제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는 육각형 베이스입니다. 네로와 컬러링을 맞춘 듯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작품명이나 캐릭명, 문양 등의 일체 장식 없이 심플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고정은 양발에 맞춰 조인트에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세이버 릴리, 세이버 얼터에 이어 의외로 먼저 발매된 네로 피규어입니다. 네로의 대표 복장을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한 외형을 보여줍니다. 가장 신경 쓰일 얼굴 조형도 상당히 잘 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컬러링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구현도가 좋기 때문에 가볍게 구매하시기에 좋을 상품이라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 보는 주의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케일 피규어만큼의 마감을 기대할 순 없지만 이번 상품은 생각보다 마감이 좋지 않은 게 좀 눈에 띄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피규어라는 상품의 특성상 복불복이 있을 수 있기에 제가 촬영에 사용한 상품만 유독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으며 다른 상품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현도에 있어서 스커트의 투명도가 불투명에 가까워서 공식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러스트나 다른 매체에서의 모습과는 차이가 느껴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혹시나 싶어 확인해봤더니 아르토리아 세이버가 아직인데 먼저 상품화가 된 네로입니다. 상품 자체가 다소 뜬금포에 가까운 발매라 조금 의외인 상품이기도 하네요. 조형의 재현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이트 캐릭터인 만큼 보그의 의미가 중요한데 무장 없이 구현이 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다못해 인게임 일러스트를 그대로 재현해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포즈도 오리지널이면서 무장도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뭔가 아쉽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이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